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기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어를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로봇을 만들면서 기어를 설계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모듈. 모듈. 그리고 두 번째는 백래시입니다. 백래시요? 모듈하고 백래시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뭐 아마 다 처음 들어볼 겁니다. 모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앞에 보이는 기어는 모두 모듈이 다른 기어인데요. 이빨의 크기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빨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게 모듈이 작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어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접촉되는 부분은 이 이빨의 끝이 아니라 이빨의 중간쯤에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이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을 기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원의 지름을 이빨의 개수로 나누면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원이 30이다. 그리고 이빨의 개수가 15개다. 그러면 모듈이 얼마일까요? 모듈이 2네요. 맞습니다. 기어를 만들기 위해서 뭐 모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를 설계할 때 적절한 모듈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적절한 모듈은 어떻게 알아요? 모듈이 크면 클수록 이빨이 커지니까 아주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힘을 전달해야 할 때 모듈이 만약 작은 기어를 사용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빨이 부러지는 건 어떻게 알죠? 뭐 사실 이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에 대한 여부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나 해석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시계에 보면 아주 조그만한 기어들 있죠. 네. 그게 이제 모듈이 뭐 한 0.3 정도 되는 굉장히 조그만한 기어인데 이런 기어를 만약에 자동차 부품에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그 기어에 대해서 모듈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해는 가는데 사실 아직 어려워요. 이게 좀 편하게 가이드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이렇게 말해도 아마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만약 우리 사람 정도만한 기계를 설계를 하실 때 뭐 거기 기어를 쓴다면 모듈이 한 2에서 3 정도의 수준의 모듈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 정도보다 작고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요만한 크기 뭐 대충 이 정도만한 크기의 기계를 설계한다면 모듈이 한 1에서 이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모듈의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할 그 기어의 기준원이랑 뭐 이빨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가이드를 주시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잠시만요. 기어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가끔씩 이제 보니까 기어는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두 개를 다른 모듈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모듈이 같아야지 이빨의 크기가 같고 그러면 결국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데 모듈이 다르면 애초에 기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어 설계할 때 두 개의 기어 모두 같은 모듈로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제 저희가 모듈을 잘 알았는데 기어 설계하는 거 가능하겠죠? 예, 뭐 사실 기어를 정확하게 설계하려면 뭐 굉장히 많은 이런 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정보를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도 모듈과 톱니수 이 정도만 알아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기어를 구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듈은 이 정도 알면 충분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백래시.
백렉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모듈과 톱니수를 이용해서 기어를 선정했다면 이제 기어를 조립을 해야겠죠. 기어는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두 기어의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어의 기준원의 지름이 30인 기어 두 개를 조립하려면 두 기어의 축의 거리가 30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30을 실제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 30을 딱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 저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뭐 때문인데? 그게 또 공차 때문이잖아요. 오, 맞습니다. 공차라는 개념 때문에 30을 딱 맞추기는 어려운데 이 공차라는 개념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30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어가 맞물리는 이빨과 이빨 사이에 틈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틈새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준비해온 건데요. 기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만약 틈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어가 이렇게 하나를 딱 멈춘 상태에서도 이 큰 기어가 까딱까딱거리죠. 예. 이렇게 까딱까딱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래시라는 것이고요. 백래시 값이 크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고 적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백래시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품의 유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품의 유격이 별로 없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싸구려 취급을 당하잖아요. 네. 백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값을 백래시가 제로인 것으로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조금만 제작을 잘못하더라도 중심 거리가 이상적인 것보다 작아지거나 아니면 기어가 제작이 조금 더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기어가 틈새가 제로이긴 하지만 더 꽉 끼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리는데도 굉장히 큰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는 30보다는 아주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30.01 이 정도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어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절하죠? 아, 예. 질문 잘 하셨습니다. 평기어는 이렇게 축이 평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베벨 기어는 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막 거리로 조절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벨 기어는 축 방향으로 기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백래시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벨 기어를 설계를 할 때는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심이라고 불리는 아주 얇은 금속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기어에 넣어서 이렇게 앞뒤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백래시를 조절을 합니다. 베벨 기어는 뭔가 좀 복잡하긴 하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정리해 볼게요. 기어를 선정할 때는 모듈을 알면 어느 정도 이제 선정이 가능한데 모듈은 이빨과 같고 모듈이 크면 큰 힘을 전달하기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하면 선정이 좀 용이하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백래시 같은 경우에 뭐 이상적인 그 제로 백래시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기어는 축과 축 사이를 약간 좀 길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베벨기어는 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나 심이라고 불리는 금속 테이프로 조절하면 된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역시 윤조교 정리 깔끔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알려드린 모듈과 백래시 이 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기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재미있게 기계 설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